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오전에도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손실보증금 억울한 탈락자 소상공인 한 100만 만평 특고 프리랜서도 수십만 명이 탈락한 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지원금인데 이분들 좀 살려달라고 정말 제가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왔습니다. 네. 그때 토론회 도중에 피켓팅까지 했습니다. 손실보증금 지급 기준 확대하라.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탈락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폐업하면 600만 원 못 받고 1월 1일 폐업하면 600만 원 받는다. 이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받으신 분들도 옆에 내 친구, 내 동료가 못 받으니까 받은 분들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예. 헌거 불허된 손팻말까지 펼쳐보이고 계신데. 예. 자, 이번에는 손님들 어서 어이소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어이소 어서 어이소 달달한 목소리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분도 달달해지세요.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다산 퀵서비스 사장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안진걸 소장님 말씀대로 다시 실손보증금을 신청했더니 오늘 아침에 60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우와.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소장님 아니었으면 못 받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럴 때 보람되고 뿌듯하죠? 와,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저기 바쁘더라도 번호를 알려드린 이유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 2차는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3차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줬는데 왜 안 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알아보니까 연 매출이 5월 달 종합소득 신고 연 매출이 늘어난 거로 잡혀서 무더기로 탈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이 자세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콜센터 연락하면 상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연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코로나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2021년 2년간 동안에 이런 반기별 매출이 줄어들었다 비교했는데 상반기나 하반기 그러면 그것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 같은 걸 잘 정리해서 내면 네. 이분은 반기별로 매출이 줄어들었네 상반기는 상반기로 하반기는 비교해서 그래서 구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포기했던 거죠. 아.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 주 7월 29일이 확인 지급 신청 그러니까 손실보증금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일단은 밑에야 본전이니까 다 네. 신청을 해보시고 금요일날이 예, 매출이 어떻게든 감소했던 서류 만약에 매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혹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제한 인원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방역조치 이행 명령서 같은 걸 첨부해서 내면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면 이제 8월 달에 이의신청을 내서 제가 지금 계속 문제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손실보증금인데 공약대로 제대로 지급해라는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또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안 소장님 응원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네. 안진걸 소장님 정치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리피자님께서 소장님 웃는 게 참 귀여우시네요 라고 안 소장님 웃는 거 보고 있으면 나도 편하네. 아이고, 맞아요. 고맙습니다. 봉천의 사월이라따님께서는 안진걸은 천사다 이렇게 더운 날 고생하네 라고 천사예요? 아예 아닙니다. 날개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날개는 여기 이 피켓의 날개입니다. 손실보증 금 지급 기준 확대하라. 요거 지난주에 대통령 또 집무실 앞에서 이동통신비 좀 대폭 인하해 주세요. 교통비 좀 인하해 주세요. 그러면 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잖아. 이럴 때 교통비 통신비 인하해 줘야 되거든요. 서민의 천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네, 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던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논란입니다. 네. 네. 뭐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가요? 직장인들 우리 방송 많이 들었는데 직장인들 이제 소득세 내는 분들 입장에서 네. 세제 개편을 예. 이거 다 해결하려면 시간 예. 다 잡으니까 간결하게 그러니까 간결하게 1억 안팎인 분들이 50에서 80만 원 세금이 감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감면받는 건 괜찮아요. 그분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재벌 대기업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재벌 대기업들은 6, 7조를 감면해 주면서 우리한테는 50만 원 100만 원 감면해 준다는 거냐 이런 불만이 생겨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연봉 3천만 원 이하 정도의 근로소득자들은요. 소득자들은 세율이 지금 6%거든요. 이게 하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금 감면이 하나도 없고 고액 연봉자면 50에서 80만 원. 그다음에 이분들
아직까지도 불만인 게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재벌 대기업들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왜 그분들한테 6, 7조를 깎아주냐. 오히려 6, 7조를 받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비나 통신비를 대폭 삭감해준다든지 또는 서민민생대책, 농수축산물 할인쿠폰을 대대로 발행한다든지 이런 이제 제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심밀하게 돼 있어서 예,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좋은 그렇죠. 의견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자체가를 통과가 네, 돼야 되는 거니까 예. 되는 거고요. 앞으로 논의가 계속 있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사장님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안진걸 소장께서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25년째 에어컨 시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죠. 공사가 중단되고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서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던 게 1년 3개월. 결국 직원들 다 내보내고 남은 건 빚뿐입니다. 20년 넘게 하던 일 그만둘 수도 없고 지금은 혼자서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요즘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네, 에어컨 시공일도 코로나 타격이 많으신가 봐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좀 듣고 싶네요, 먼저. 그냥 한 25년 정도 에어컨 시공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 셋을 둔 가장이고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힘드네요. 소개라고 할 수가 없네. 성함 저희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뭐 지창호입니다. 이름은. 아 지창호 사장님. 예. 네. 예, 예. 지 사장님 그 에어컨 시공 업체 스마트 시스템. 네네. 회사는 어디 있어요? 서울인가요? 아니면 지역인가요? 고양시에 있습니다. 아, 고양시. 네. 예. 근데 이제 언뜻 생각에, 코로나19다더라도 사람들 더우니까 에어컨은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글 읽어보니까, 사장님 글 읽어보니까 경기 위축으로 인한 에어컨 시행 타격이 있었네요. 어느 정도나 매출이 줄어들었을까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로 말하면 한 40% 정도밖에 안 났어요. 평소에 다시 한 60% 줄은 거죠. 와. 이제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안 하던 일을 잡아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근근히 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일단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막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모든 게 다 셧다운 시켰잖아요. 예, 예, 뭐. 예. 뭐 일단 관공서 일을 많이 했는데 항공소는 모든 게 다 출입 금지가 돼버리니까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영업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뭐 일반 가게들 망하는 가게가 있지 오픈하는 가게는 적고 아 그렇죠 뭐 예. 그런 타격들이 많은 게 쉽게 말하면 영업이 안 됐죠 영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희 이제 설치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지사장님. 스마트 네네.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가정에 이렇게 벽걸이처럼 세워두는 벽걸이라고 그러나? 그 스탠드형이고요. 스탠드형 그런 에어컨이 아닌가요? 예, 그런 에어컨도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시공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 업무는 가정용은 아니고요. 예. 뭐 상업용에 뭐 보통 천정형 예.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아니고, 예. 네네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같이 공사를 하죠. 그 아까 직원 내보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좀 너무 마음 아프던데 어느 정도나 어떻게 직원분들하고 안타깝게 이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오래 있던 친구는 10년 정도 있었고요. 예. 예, 뭐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개인 사정도 있고 뭐 아파서 뭐 그만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한 10년 정도부터 1년 정도까지 매해 사람은 바뀌어요. 뭐 저희 일 쪽이 이제 자기들이 좀 해보겠다고 배워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매해 바뀌는데 고정적으로 있던 사람들은 10년, 뭐 7년, 10년 이렇게 있었죠. 그 사장님 그 10년 계시던 직원분 내보내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그분은 걔는 내보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고요. 네. 이제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산재가 온 거죠. 이렇게 어깨 인대가 파열이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쉬는데 뭐
나가는 거 쉬는 거죠. 이제 그 어깨가 다시 저희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만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장님 그래도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네네. 조금 사정이 좀 나아지셨나요? 지금은 일이 너무 많죠. 에어컨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네. 올해 여름이 일찍 시작을 했고 너무 더워지니까 일이 너무 밀려드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거꾸로. 네네. 지금 뭐 쉽게 말하면 한 10명 정도가 일을 하다가 예. 예, 뭐 이제 다 뭐 사정상 그만두고 이래서 그만두고 뭐 이래서 결국은 지금 저 혼자 있는데 뭐 이제 친구 하나 불러서 일당들 부르고 해서 간신히 일을 하고는 있죠. 예, 요즘 그동안 올 여름부터 이렇게 많이 활발해지신 거예요, 사업이?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올 봄부터 이제 일이 막 밀리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예. 일거리가 많아졌고. 그럼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 빚은 많이 갚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계속 갚아나가. 한 달에 뭐 한 거의 뭐 적게는 한 5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갚아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시네요. 예. 자, 코로나 지원금은 어떻게 좀 받으셨어요? 그거를 하나도 못 받아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희 쪽에 하나도 혜택이 안 된대요. 근데 전혀. 그 원래 이제 영업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제한 인원 제한은 손실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고 네네.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깨지면서 너무 큰 충격이 와서 1차 방역증, 2차 방역증, 3차 방역증금은 이번에 이제 손실 보전금이라는 이름이 3차 방역증금인데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따라 매출 감소 업종한테는 600에서 1,0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네, 예. 근데 7월 29일까지 신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확인 지급 신청을 하면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방송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은 개별 상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아이도 아까 셋이고 네네. 그러면 생활비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뭐 몇백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이른바 투잡도 하시고 그랬어요? 네,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주변인들 이제 기술이 좀 딸리거나 서비스 AS 같은 걸 못하는 친구들이 전화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그런 거 좀 해주고 뭐 조금 받아 일당직으로 받고 뭐 급하다고 누가 뭐 하다 그러면 같이 도와주고 그래 나름 큰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일당 받고 여건 수리 알바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아유 뭐 다들 이번에 어려웠으니까 예. 예 다들 어려우니까 그거는 감수하겠어요. 예. 그런 거는 지금 이제 고물가 고유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또 새로운 고통이잖아요. 코로나가 좀 끝나가더라도. 또 그것도 제일 힘든 네. 부분이에요. 뭐 기름값이라던가 식대라던가 경비가 벌써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도 벌써 더 많이 들어가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재 값이 원체 상승을 하면서 배관자재가 저희는 이제 다 동이라는 배관을 파이프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제일 그렇죠. 많이 오른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동이요. 구리가. 구리. 예. 예.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뭐 한 40% 정도. 와. 에어컨 시공하시면 기사님들이 항상 그거 갖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배관. 노란 구리, 네. 구리 색깔로 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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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값이 워낙 많이 올랐다. 예, 한 4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식용유만 30-40% 예, 예. 식용유만 40%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아, 예. 말도 못해요. 예. 근데 에어컨 설치 단가는 그대로나 내려갔어요 혹시? 제가 지금 25년 시스템 에어컨만 20년 정도를 했어요. 네. 만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당시 20년 당시보다 전체 도급비는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면 지금 50만 원이나 받는 꼴. 네, 더 많이 내려갔죠. 이거 경쟁 때문에 그런가요? 진짜 경쟁이 원체 심하고 이제 이게 돈이 된다, 뭐 사람들이 하기 좋다 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막 뛰어들고 뭐 LG 삼성에서도 이제 계속 육성을 하고 설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성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내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게 통해서 돌고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뭐 경쟁 업체면은 또 전에 같이 있었던 직원이 또 그 경영업체를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 들으시다가 형길재 청취자가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저희 주식회사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고향이라 그랬는데 고향 어디 있어요? 저희는 저기 덕양구 용두동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저 연락 드릴 수 있는 거죠, 사장님? 그 회사 전화번호는 나올 건데요. 예, 스마트 시스템. 예, 사무실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예, 이제 휴대폰으로 하셔야지 연락이 될 거예요. 핸드폰으로만. 네네, 나와 있으니까 항상 밖에. 아, 네. 그렇죠. 사장님 저녁 아까 시간에나 들어가고. 예. 네, 사장님 아까 아기가 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아기들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큰 아이는 23이고요. 아, 많이 컸네. 와. 네. 작은 둘째는 22. 네. 막내는 3살. 네? 전 막내가 3살이요. 막내 3살. 네, 둘째랑 사이에 너무 텀이 터울이 정말 20살 이상 차이. 19살 차이가. 예. 어떤 예, 저기 뭐 어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이제 한 15년 정도 아이들 한 7살, 8살 때 17, 18년 됐네요. 네. 이제 이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아이투를 혼자 키우다가 3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베트남이라고 네. 결혼을 이혼을 했어요. 알겠어요. 네, 거기서 하나를 더 난 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아이 셋을 키워야 되니. 그러니까요. 사장님 진짜 더 힘내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야 되겠는데 그 가족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뭐 그동안 못해준 거를 더해주기 위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고 또 늦게나마 재혼한 우리 와이프도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많이 생각해주고 고맙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우리 막내 현우까지 잘 키워주는 모습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족들 사랑합니다. 아, 가족들 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김창호 사장님 예. 네. 아까 일 얘기할 때는 뭐 담담하게 얘기하시다가 네. 가족한테 한마디 하라 했더니 갑자기 울컥하는 듯한 느낌. 촉촉 목소리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랬죠? 네. 네. 지창호 사장님 늦둥이 봤다는 소식에 청취자들 문자가 막 오고 있네. 풍금 씨가 소개해요. 19년 만에 늦둥이. 네. 지하자님이 늦둥이 축하해요. 그리고 머니볼님이 축하할 일이네요. 정말 네. 축하할 일이네요라고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저출산 국면에 정말 그럼요. 애국자 애국자.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스마트 네,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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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스마트 시스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네. 스마트 시스템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에어컨 시공하는 지창호 사장님 점점 더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인터뷰 네, 고맙고요. 네. 예,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전화 네. 드릴게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이따 만나요. 예. 지창호 사장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진심원 애원. 자 문자들을 관련해서 보증금 관련해서 문자들 보내주시는데 풍금 씨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진걸 소장님 네. 답변 좀 해주세요. 7일 전에 문자가 왔는데 폐업한 소상공인 창업발전금 100만 원 준다고 신청하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혹시 피싱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업 소상공인은 이번에 12월 31일 전에 폐업하면 손실보증금을 못 받아요. 1월 1일 이후에 폐업하면 받는데 예. 대신에 폐업소상공인은 5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예. 소상공인 지능공단 일단 지자체에서 50만 원을 줘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맞고 이름이 창업발증금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지자체마다 저런 지원제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호로 바로 누르면 혹시 피싱일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누르지 말고. 예. 대신 자기 동네 예. 구청이나 그 지자체 기초 지자체 있잖아요. 그리 전화하셔가지고 뭐 시청에다가 이런 문자를 보낸 적 있느냐? 전화를 한번 예. 직접 해서 구청으로 스마트폰은 누르지 예, 말고 누르지 조심해야 말고. 되니까. 예. 그리고 그 폐업할 때 인테리어 시설 철거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별도로 지원금 200만 원까지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폐업했는데 너무 속상한데 그 원상 복귀가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지금 네. 이 문자 주신 분은 직접 전화를 해보시고요. 다른 청취자들께서도 네. 혹시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때 예.
누르지 마시고 예, 자치단체로 연락을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개인 사업자인데 코로나 이전에 수입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전 국민이 다 줄 때만 받았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도 에어컨 시공하거든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매출 감소 기준이라는 걸 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조금밖에 없죠. 나중에 노화도 붙고 단골도 생기고 홍보도 하니까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원래 영업시간 10시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16시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10만 원이나 5만 원, 뭐 심지어는 만 원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예외에서 탈락했는데 최근에 더 국민들이 속상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예외 없이 주겠다고 했거든요. 공약이 매출 감소 안 했다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매출 감소 기준을 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탈락해요. 그래서 이분은 탈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이따 전화 그래도 1호 전화든 상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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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지금 환수도 하고 있는데요. 심사가 잘못됐다고 이것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수라는 문재인, 게 줬던 거 도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12월 달에 100만 원 방역지원금 이름이 지금 손실보전금 바뀌었잖아요.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줬잖아요. 근데 뭔가 심사 잘못됐다 해서 당시에 12월에 100만 원, 3월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이미 다 썼어요. 임대료로 쓰고 재료비로 썼을 거 아니에요. 못 주면 갑자기, 어떻게 못 돌려주면. 지금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뭐 압류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이건 정부가 실수로 잘못 줬어요. 자기들이 심사해가지고 오케이 됐다고. 이건 환수하는 건 가혹한 것 같아요. 큰 금액이면 환수해야 되는 국민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 300만 원 그 이득 코로나 깨진 다음에 긴급히 치고 그래서 긴급히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내놔라 그러면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실수를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면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거라 영광 용희 형이다. 최일구 노래 신청합니다. 영광 용희 형? 진거라. 예, 용희 형 반갑습니다.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영광 영광이 좋은 분들이 많죠. 영광 굴비할 때 영광? 예, 그럼 영광 맞습니다. 오, 지금 영광에서 듣고 계시든지 아니면 딴 데서도 서울에서 들을 수도 계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앱으로도 듣고 전국에서 다 들으시니까 유튜브로도 들으시니까요. 예. 아, 친형님은 예. 아니고? 예, 저희는 제 이름이 다 걸로 끝납니다. 아, 그래요? 안신걸, 안충걸, 안호걸, 안도걸, 안진걸. 안에서 걸로 끝나면 저희 형제들입니다. 재밌게 없어요. 어쨌든 뭐, 용희 형, 마음에 드네. 예, 좋은 노래를 알아보시는 분 같네. 그렇죠. 제이 뱅크님 노래. 예. 전사님 올세. 네? 인생 뭐 있니? 인생 뭐 있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이소 가수 풍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용희 형이 안진걸 소장 다시 문자를 보내셨네. 진거라 전남 안용이다. 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전화 드리겠습니다. 번호 있으시 제가 이 번호 아니까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약속은 꼭 지키잖아요. 정자들과 약속. 예, 용희 형님 전화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금 씨가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다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합격하고 작년 2월에 부동산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한파가 시작되면서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은 인생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문 닫아놓고 요즘은 냉동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경기가 막 꺾이려고 하는 시점에 새로 개업을 하셨네요. 힘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서 그리고 지금은 또 냉동트럭 기사 일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강북 그 노도강 지역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최 사장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은 문, 네. 가게는 문 닫아놓고 트럭 기사로 일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 아니에요. 현재 그 실장님이 계시고요. 예. 되게 저는 이제 그 월세라도 좀 그게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월세라도 좀 벌고 벌자고 예. 트럭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투잡 네, 투잡 네.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실장님 한 분이랑 같이 사무실 운영도 그렇, 하시면서요. 그렇죠. 그 예. 현재 뭐 그런 셈이죠. 어쩔 수 없이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노도강 지역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만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말씀드릴 네. 때. 아, 네. 최 사장님. 아까 최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최 사장님. 아니, 네. 저희 네네. 누님도 중개소 하면서 투잡하세요. 오. 그러면 이제 아, 어째, 안, 아. 네.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 제가 그걸 잘 알잖아요. 더블잡 하다가 네. 이제 주말이나 네. 밤에라도 연락이 오잖아요. 아. 그러면 또 가 이제 손님 모시고 소개도 하러 가. 그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네, 네. 근데 노동항 노동항 하면 뭐 마용성과 함께 이제 서울 지역에 부동산이 뜬다. 이렇게 쭉 네네. 뉴스가 나왔던 곳인데 네. 요즘 뭐 부동산 한파라는 뉴스는 엄청 나옵니다. 뭐 몇 억씩 네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네, 뭐 거래가 거의 매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뭐 재건축 작년하고 재작년은 재건축 위주로 많이 상승됐고 뭐 상계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재건축조차도 일반 아파트는 물론이고 재건축 아파트조차도 가격이 내려와 있고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완전 거래 절벽이면 사실 이제 네네. 뭐 전월세 거래도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월세는 작년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네네. 아 그러면 당연히 공인중개 선생님 수입은 뭐 한 절반 아래로 떨어졌겠는데요? 예상 수입보다라든지 전 수입이라든지. 저는 뭐 거의 뭐 바닥이죠. 뭐 저는 이제 왜 저는 신축 아파트를 네. 들어갔어요 처음에. 아.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권리금이 없어요. 예예 예, 그러죠. 보통 부동산은 권리금이 예. 좀 좋은 자리는 적어도 몇천에서 1억이 넘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저는 이제 그 권리금을 뭐 좀 줄이고자 없는 대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그 단점이 입주가 끝나고 들어가서 아주 뭐 저는 거래가 아주 그냥 한파였죠. 예.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가셨구나 그러니까. 네네 권리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들어갔는데 사실 네.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이고 있다가 네. 올해 고금리 유동성 축소하면서 네.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완전 직격탄이죠. 네. 어려운 상황이시죠. 네네. 아이고. 아, 사장님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영업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평생 직장을 앞으로 뭐 하면 될까 저게 좀 뭐랄까 뭐 보통 정년이 60인데 저는 80까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저한테 딱 맞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좀 공부도 평소에 한 적도 없는데 행복한 심정으로 하니까 합격되더라고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합격할 때까지. 제가 저게 뭐야 2년 걸려서 2년 동안 사회복지사 따고 공인중개사 따고 2년 동안 두 개 땄어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보니까 사회복지사 일보다는 공인중개사 일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서 공인중개사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오,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예. 절박한 심정으로 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와가지고 예전에 한번 뭐 이제 약간의 과장을 하면 사법시험 1차처럼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 선생 그때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해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뉴스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 시험을 몇 과목 봐요 처음에? 1차에 두 과목 보고요. 네. 2차에 네 과목 보는데 한꺼번에 1, 2차를 도전할 수 있고 1년에 1차, 내년에 2차 이렇게 준비할 수도 네. 있어요. 일구 오빠 시험 보시려고 자꾸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인생 뭐 있니 한번 해봐요. 아 그래서 이제 TBS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일구 앵커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은 여러분 TBS 좀 지켜주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아니,
허리케인 라디오도 없어질 수도 몰라요. 예. 제가 이 방송 제가 한두 달 저기 트럭 일을 하면서 이 방송을 알게 됐어요. 95.1 T19의 허리케인. 근데 방송이 되게 재밌어서 제가 트럭을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 방송이 되게 뭐야 해요. 그러면 이 방송을 꼭 듣고 거의 끝날 때쯤이면 이제 끝날 때쯤은 집에 도착하고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애청자가 됐어요. 와, 애청자 되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걱정해요. 하여튼 그래서 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냉동 트럭 운전을 저 시작을 하신 거군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 저기 힘들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힘든 일은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몸 쓰는 일은 뭐 시골에서 자라서 그때 좀 해보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뭐 이런 힘든 일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몇십 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 3시 안 돼서 일어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냉동식품 이거를 저기 뭐야 뭐 얼마 무겁지는 않은데 실제로도 제가 그 마음하고 실제 몸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실제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몸에 좀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그리고 손도 뻐근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 주간일로 좀 바꿔달라고, 또 사고, 졸음운전을 좀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주간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주간일은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배송이 많지. 그래서 이제 당장 또 쉴 수가 없어서, 24시 콜은 어제 가입을 처음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24시 콜은? 24시 콜은 이게 그전에는 이삿짐이나 그러면은 뭐 그 교차로나 벼룩신문에 광고를 내고 뭐 벽에다 이사 써놓고 광고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앱으로 그 사주나 화주가 가입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그 네네네. 냉동 트럭 그렇죠. 그 주선해주는 화주하고 차주하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것도. 네, 저기 뭐야 그 스스로 지금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게 첫 어저께 처음으로 예약한 손님이거든요. 네. 예, 이게 두 번째 배송이고 첫 예약한 손님인데 서울에서 전주 오는데 20만 원 정도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화주님한테 잠깐. 되게 양해를 이제 이렇게 집 날르는 중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네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사장님 그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그렇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네. 저기 뭐야 우리 집사람이 뭐 이걸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뭐 이것도 나름대로 또 재미도 있어요. 힘도 들지만. 네. 아내분에게 그러면 네. 아내분에게 한 말씀. 저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금방 저게 원상태로 되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잘 지내 친구야 친구. 네. 참 보기 좋네요 사장님. 청취자 엔돌피님께서 목소리가 밝아서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들은 네. 어떻게 되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애들. 지금 대학교 1학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딸. 아이고 돈. 제가 좀 늦게 났어요. 그 대학 네. 대학생 중학생 다 돈 많이 들어갈 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좀 뭐 그렇게 좀 힘드네요. 경제적으로는 힘든데 근데 마음적으로는 금방 곧 회복 될 거고 네.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아, 네,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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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가 너무 좋으십니다. 알겠어요. 예. 사장님 이제 통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신데 제 노래 인생 뭐 있니 전세한이 벌써 노래. 이 노래 어때요? 월세. 딱 부동산 주제곡 아닙니까? 네네 제가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719 선생님의 인생 뭐 있니 그것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 방송이 참 뭐랄까 좀 서민적이고 또 뭐야 뭐 히든 싱어도 있고 최국 씨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정치 이야기도 하고 풍금 씨 네. 나오고 아유, 뭐 안진걸 소장님도 나오시고 제 일반인들이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예예예. 아 근데 노래는 또 인생 모인이를 신청 안 하시고 다른 노래를 신청하셨네. 제가 멋스 멋스. 아, 그래요. 하여튼 네. 밝은 표정이 듣기도 좋고 네. 보기도 좋습니다.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저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저기 뭐야 그 저기 11시부터 서울대에서 11시부터 여기 3시까지 차를 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저기 뭐야 그 서울대 그 여기 박사님이랑 같이 타고 내려왔는데 에어컨이 하필 고장 났어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그래서 네. 이 화주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그 부동산에서 수고해 주신 이 실장님과 정 실장님한테 정말 대가 없이 이렇게 일해 주신 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알같은 인사. 네. 잘 이 실장님 정 실장님 잘 듣겠습니다. 예. 자 사장님 계속 수고하시고요. 네. 예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네. 곡입니다. 이윤수 먼지가 되어 한참 나. 네. 사장님 신청곡 들었습니다.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청취자분께서 이런저런 안진걸 소장님께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풍금 씨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진걸 소장님. 어제 통화했던 이명래입니다. 저도 손실보전금 포기했었는데 안 소장님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득증명원 떼가지고 오늘 신청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유익한 방송 매일매일 잘 듣고 아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부가세 내신 분들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내면 반기별로 매출 감소가 증명이 되고요. 근데 부가세 안 내는 간이과세자 같은 분들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소득증명원에 이제 소득 내역이 나와 있는 거죠. 어제 이명래 씨하고 네, 통화를 한 거예요. 뭐 하루에 제가 최소 지금 10명에서 한 20분 정도는 계속 통화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야, 7월 29일까지 신청이니까요. 만약에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한 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일단 떨어지더라도 내보고 그다음에 또 이 신청이 있으니까요. 예. 안진걸 소장 저 올해 저 노벨상 평화상 후보로 한번 추천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요. 저는 그냥 다 됐고 우리 TBS만 잘 유지되면 좋겠네요. 저도요. 5월 말에 폐업 소장님이 방송에서 손실보전금 못 받은 분들 신청하시란 말씀 듣고 서류를 제때 신청을 했는데 600이라 했는데 변경됐다면서 700이라고 수정해서 보내니 다음날 새벽에 700이 들어왔습니다. 예.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 이게 다 TBS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이 기본인데 일부 업종에서는 이제 매출 감소 심했던 업종도 있잖아요. 와. 여행 한여름엔 산타클로스네 안진걸 소장이. 예. 이런 데는 이제 매출 감소율이 크면 1,00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자, 4차 지원금 준다고 그래서 입금이 안 됐는데 이것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저 이제 3차 방역 지원금인데 4차 지원금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네. 010-2279-4251이니까 예. 우리 허리케인 아들 애청자라면 제가 잠잘 때 빼고는 다 전화 받습니다. 279에 010-2279-4251 예. 우리 허리케인 아들 애청자 여러분 TBS 네.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이라면 제가 무조건 전화 받아서 혹시 이제 전화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으면 사는 맛이 진하게 나네요.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런 방송 너무 좋은 방송. 인생 뭐 있니 라이브로 불러주세요. 안진걸 소장님 이렇게 보내요. 안진걸 소장님. 노래를 알아야지. 알죠. 뭘 하러 알기. 전세 아니면 월세 인생 뭐 있니. 무슨 시절을 읽고 있어요. 다 그런 거지. 아, 갑자기 음이 생각이 나네. 알겠습니다. 소이 소. 자, 사장님들 문자 기다립니다. 가격 보도하시고 사는 얘기 나눈 시간입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열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안진걸 소장 풍금 씨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달고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끝곡 풍금의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달고나. 자,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우리 국민들이 최고다!